글씨를 적용하여 국화꽃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위스는 5, 하이트는 15를 입력하여 타운을 그립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로 하단 고정점에 클릭하여 끝을 뾰족하게 만든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중앙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위로 약간 이동하여 그림과 같이 모양을 반영합니다. 선택 도구로 모두 선택한 후에 상단 컨트롤 패널에 브러쉬에서 테이퍼드 스트로크를 선택해 줍니다. 두께는 0.25포인트를, 스트로크 칼라는 M30, Y80을 지정하고, 피저 툴을 사용해서 오픈 패스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하단의 고정점에 클릭하여 패스가 잘리게 되며 브러쉬에 적용된 모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모두 다 선택하고요. 회전하여 꽃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요. 회전의 축을 하단 고정점에 눌러줍니다. 45도 단위로 회전할 때는 키보드의 쉬프트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Alt도 같이 눌러줍니다. 회전한 후에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는 게 좋겠습니다. Ctrl-D를 눌러 반복 복사하여 그림과 같이 꽃 모양을 완성합니다. 셀렉션 툴로 꽃 모양 전체를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하고 유니폼 스케일에 120%를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를 더블클릭하고 20도를 지정하여 회전해줍니다. 테두리 없은 명 컬러를 Y90을 지정한 후에 맨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맨뒤로 보내기 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요. 왼쪽에 있는 면이 채워진 꽃 모양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유니폼 4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면색상 M30, Y8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지정하고 꽃 모양의 중심에 클릭을 한 후에 Alt를 누르면서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두 개의 꽃잎을 만듭니다. Ctrl-D를 한번 눌러 복사를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꽃잎 모양을 선택해서 맨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으로 가져오기 상태 유지하면 되겠네요. 테이퍼드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는 꽃잎 모양을 순서대로 선택을 하고요. 쉬프트를 눌러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오브젝트 속성을 확장해 줍니다. 이제 펜툴로 잎사귀 형태를 그릴 텐데요. 이거를 선택하고 잎사귀 형태를 그림과 같이 그려서
대체한 후에 식당은 면 C30, Y8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컨트롤과 Alt를 누르고 하단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해준 후에 브러쉬를 적용하겠습니다. 상단 컨트롤 패널에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고 아티스틱 언더바 초코 차콜 펜슬을 선택해 추가 브러쉬 패널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차콜 펜슬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면색상은 없음을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색상은 C50, Y100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를 적용을 하고요. 그런 다음 브러쉬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줄기의 형태, 가운데 줄기의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잎사귀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3개를 선택한 후에 어레인지 샌드백으로 위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패턴을 등록하기 위해서 잎사귀의 모양을 제외한 꽃 모양을 전체 선택합니다. 에딧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하여 패턴의 이름을 대시된 이름대로 국화라고 입력하고 OK를 눌러 패턴을 지정합니다. 등록된 패턴은 서치 패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원형의 꽃모양 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26mm의 정원을 그립니다. 면색상은 C10, M70, Y8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컬러는 M40, Y90을 지정을 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5포인트를 적용합니다. 계속해서 엘립스 툴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과 두 개의 타운을 그림과 같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Alt와 Shift를 누르면 중앙에서부터 정원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M30, Y100을 명칼라로 입력을 하고 테두리는 없음. 그리고 중앙에서 Alt와 Shift를 눌러서 정원을 그린 후에 명칼라를 흰색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상단 중앙에 타운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를 하고 바깥쪽 타운의 색상도 중앙에 있는 원의 색상, 바깥쪽 원의 색상하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이드를 이용해서 클릭하면 편리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고요. 호리젼탈, 얼라인 센터를 지정하여 중앙을 맞춰줍니다. 이제 두 개의 타원형을 선택한 후에
45도로 회전하여 모양을 완성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지정하고요. 원의 중앙 센터에 클릭합니다. Alt와 Shift를 눌러서 드래그한 후에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빼고 키보드는 나중에 빼주신 게 요령이고요. Ctrl D를 여러 번 눌러 그림과 같이 디자인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큰 원을 제외한 꽃모양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이때도 셀렉션 툴로 전체를 드래그하고 Shift를 같이 눌러서 큰 원만 드래그를 해주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합니다. Ctrl G로 그룹으로 설정을 한 후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 위드는 인정합니다. 오펙트 75, X, Y 오펙과 블러 각각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적용한 후에는 저장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특히 드랍 섀도우는 저장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다음은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30, 하이트는 37을 입력하여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때 앞서 적용한 드랍 섀도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요. 툴박스 하단에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를 클릭하여 기본 컬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피어런스에 FX로 표시된 이펙트를 표지통으로 드래그하여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Y는 Y20을 명 컬러로 적용을 하고 테두리 K100에 스트로크의 1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엘립스 툴로 직사각형 상단에 클릭하고요. 위드는 30을 넣어 직사각형과 너비가 같은 타원을 그립니다. 하이트는 10을 입력합니다. 명 컬러는 게시된 색상이 C40, Y100, K40을 지정하고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그림과 같이 이동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원의 끝부분을, 양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 Convert Anchor Point 툴로 각각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모양을 바꿔줍니다. 양 끝이 뾰족해진 타원 형태를 Selection 툴로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 테두리 부분에 점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복사한 후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Ctrl-C, Ctrl-F를 눌러 앞에 붙여넣기를 한 후에 Direct Selection 툴로 상단에 Anchor Point를 클릭한 후 Delete를 눌러 삭제를 하고 형 컬러만 있는 상태로 전환을 해서 K값을 100을 적용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하고 대시 드라인에 체크하여 대시에 3을 입력하여 점선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단 선 부분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 겹쳐진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형태 모드를 선택하여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로 가로상의 중앙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끝부분이 뾰족한 타원 형태와 함께 선택을 하고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형태를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상하 대칭형을 만들 텐데요.
형태 폭을 셀렉션 툴로 이쪽의 형태와 점선 형태를 동시에 선택하겠습니다. 이 또한 드래그 한 후에 Shift를 눌러서 직사각형만 다시 드래그하여 선택적 해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Reflect 툴로 사각형의 중앙을 찾는데요. 이때 Ctrl Y를 눌러주면 사각형 중앙에 이렇게 X 표시로 센터 포인트가 지정이 됩니다. 또는 Ctrl U를 눌러 그림처럼 센터라는 표시가 나게 한 후에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Alt와 Shift를 눌러서 뒤집듯이 복제하여 하단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위아래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쪽에 그려놓은 육각꽃 형태를 선택을 하고 크기를 줄여서 패키지 중앙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를 입력하고 스트록의 두께가 적용된 상태이므로 Fill Stroke and Effect에 체크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한 후에 패키지 중앙에 배치를 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45도를 지정한 후에 OK를 눌러 회전한 후 그림과 같이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패키지 형태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만들 텐데요. 셀렉션 툴로 복각꽃을 제외한 형태만 선택되도록 드래그하고 Alt를 동시에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해 줍니다. 이때도 복사 방향으로 수평을 유지하겠다. Shift도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면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30, Y9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그려놓은 두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을 지정해서 더블 클릭하고 60%로 이 또한 테두리에 두께가 지정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포함되므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가 체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카피한 후에 오른쪽 패키지 위에 배치하고 어레인지의 브링 투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여 중앙에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원의 면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80, Y 180, M10, Y100을 지정하여 그림과 같이 중앙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키지 하단에 지정된 문자를 입력하고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문자를 입력하는데 미리 입력하는 형태를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왼쪽은 Nature라고 입력을 하고 폰트 속성은 폰트 종류는 Times New로만 Regular 8포인트, 글자색은 흰색을 지정합니다. 오른쪽 패키지 하단에 마우스 클릭하고요. 복합꽃빵이라고 입력한 후에 동서 9포인트 검정색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패키지 중앙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 줍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Ctrl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면이 지정되어 있을 때 스케치에 국화라는
패턴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등록될 당시의 크기로 적용되므로 무리가 큽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더블 클릭하여서 옵션에 반드시 오브젝트 체크를 풀어 패턴에만 적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패턴의 크기는 유니폼 15%를 지정하여 OK를 눌러주고요. 패턴을 회전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 역시 패턴에만 옵션이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회전각은 30을 적용한 후 OK를 눌러주고 투명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오페스를 60%를 적용하여 완료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컬러는 투명으로 해주시는 게 깔끔하게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배너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배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지지대를 만들는데요.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지지대 형태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 컬러는 K2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는 K100에 두께는 1포인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지대 모양에 맞춰서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상단의 모양을 연결해서 만들고 하단에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형태를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드래그할 때 키보드의 위쪽, 아래쪽 방향키 이용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절하여 그립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눈과 같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지정하여 사각형을,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모양을 편집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또한번 그려서 배치를 할 텐데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받쳐주도록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의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위쪽 직사각형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하고요.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가운데,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하단 두개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여 아래쪽 모양을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겹쳐진 부분에 면을 하나 생성하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여서 정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상단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딜리트로 삭제한 후에 하단 중간에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색상은 면 K60을 지정해 줍니다.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클릭한 후에 위스는 25, 하이트는 75를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지지대 왼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색상은 지금 어떤 색깔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마스크를 적용한 후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적용될 부분에 오브젝트를 배치를 할 텐데요. 그 왼쪽 상단에 만들어 놨던 복합꽃 모양을 모두 선택한 후에 복사한 후 크기를 줄이고 회전하여 배치를 할 텐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여 배치하셔도 됩니다. 복사본을 만든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는 체크를 한 후에 OK를 하고 회전을 합니다. 45도 회전. 컨트롤 누르고 바운딩 박스가 표시될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45도 회전 가능하고요. 45를 제어하기에 Shift도 같이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림과 같이 위치를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꽃 모양 3개를 선택한 후에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텐 컬러인 M90, Y8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전하여 축소한 후 상단에 배치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18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70을 입력하고 OK를 해준 후에 디자인 레이아웃에 맞게 상단 부분에 배치를 하고 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오페스를 60%를 적용합니다. 이 세로용 배너에요. 세로 크기 된 글자가 들어가 있죠?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세로 쓰기를 새로이 입력할 때는 툴박스에 버티컬 타이틀로 지정을 해서 입력하면 되지만 이미 동일한 복합꽃방이라는 글자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배너 위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가로쓰기 상태인 이 글자를 세로로 바꿀 때 타입 메뉴의 타입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분석체 지정된 상태에서 글자의 크기를 30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고요. 글씨 색상은 글씨된 컬러 C, M, Y, K 각각 40, 70, 15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 맞게 지금과 같이 배너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여 디자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배너 형태 안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선택 도구로 선택하고요. 어레인지에서 브링크 프론트를 이용하여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복합꽃과 함께 글자를 선택을 같이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면요, 맨 위에 있던 직사각형의 색이 투명해집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여 정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투명해진 사각형을 선택하고 영 칼라는 Distinct Gradient, 타입은 리니어를 지정을 하고 앵글은 90을 적용한 후에 왼쪽에 컬러탭을 더블 클릭하여 흰색, 오른쪽을 더블 클릭하여 B40, Y100, K10을 적용을 한 후에 테두리의 색상은 K100을 지정하고 두께는 1포인트를 적용한 후에 ESC를 눌러 본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여 화면에 꽉 차게 보이게 한 후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최종적인 저장을 통해 디자인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